우리 경기 3대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목요 사역자 조장으로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이 언약 잡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정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채우시는 응답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237 복음화, 지역 복음화, 빈 곳 살리는 영적 파수꾼 의사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곳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숨은 문제도 치유되고 숨은 병도 치유되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창세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대면 예배, 현장 예배 회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237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굉장한 장점이 뭡니까? 이제는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것이 영상으로 해서 전국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요즘 뭐 줌이다 유튜브다 이런 걸 통해서도 전국 세계에서 동시에 일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그 계획은 뭐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237 복음화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를 아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복음 집중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렘넌트 교사 수련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항상 우리가 사역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해도 소통하고 비대면이어도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줌으로 하든 뭐 전화로 하든 그룹콜로 하든 이제 언제든지 영적 소통하고 이 복음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이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자꾸 이제 모르면은 또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이나 또 교회 훈련 그리고 본부 훈련 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본부 훈련도 이제 RUTC TV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로 막 이제 전 세계로 막 무료로 막 그 공개가 되죠. 공급이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수 제자 훈련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전체 메시지를 주면 다 이제 공급하면서 또 소수는 그때그때 모아서 이 집중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집집마다 아니 집에서 모이는데 로마 군사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이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만 인도받으면 우리는 뭐 코로나 아니라 어디서든 뭐 정말 지금도 막 참수를 하고 막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슬렘 지역도 뭐 중국도 어디든지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말씀대로 하면은 다 파고들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대면 비대면으로 이제 전혀 흔들림 없이 이제는 정말 거침없는 그런 말씀 운동의 비밀을 이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되면은 이제 또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경기 3대 교구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또 조금씩 또 열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유튜브 보고 자발적으로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그런 이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요. 이제 우리 경기 3대 모든 사역자 소장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또 한 해를 이제 벌써 1월도 거의 중순이 이제 지나가는데 올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이제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죠. 또 우리 경기 3대 교구 교회에서 멀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나도 연약하고 이 성도들이 다 연약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올해 전도를 하고
어떻게 CVDIP를 달성하고 어떻게 백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교회 우리 교회 이제 사랑부 사역을 제가 3년 했는데 제가 사랑부에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랑부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막 뭐 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과 그리고 이 부모님들 교사들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 옆에서 주변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사랑부로 내가 오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하냐?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약간씩만 의지해도 되지만 나는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100% 필요하니까 나는 거꾸로 어때요? 하나님의 100% 능력 속에서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의지해도 되는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전적인 하나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부 현장은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 예,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이 안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 갔을 때 막 서로 원리스도 잘 안 되고 막 서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 왜? 내 능력 수단 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두 가지 결단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현장에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 3대 모든 사역자 주장 우리 성도 여러분은 먼저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하나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지교회, 우리 교구는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지역이 멀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내 능력 수단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딱 성경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입니까? 안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중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안중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송탄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수원, 안양, 안산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성경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 딱 언약 붙잡고 불신앙을 완전히 걷어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 제가 사랑부에서도 그랬고 마곡에서도 그랬고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바로 말씀을 떠나는 죄. 이 사단이 이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출현했는데 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이런 그룹 천사죠. 천사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지극히 높으니 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려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제 교만이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마귀의 그 묘사가 나와 있는데 큰 용, 그 다음에 옛 뱀, 그리고 마귀, 사단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고 땅으로 내쫓기면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이 사단 마귀를 쫓는 그 영적 무리들, 바로 이제 그 귀신들, 졸개들이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 쫓겨와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인간을 유혹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느냐?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 제사라는 것은 참 좋은 어떤 풍속이구나, 어떤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가문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전략. 세상 풍조. 제사 지내게 만들고 고사 지내게 만들고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딱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잡혀가지고 뭐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데. 그러면서 이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이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믿는 신자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제 예배를 슬슬 등한시하도록 영적 축복 자꾸 놓치도록 영적 우선순위 놓치도록 이제 말씀 운동 자꾸 못하게 예.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야 되잖아요. 예. 마음이 기쁘고 설레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운동 하자 그러면 무슨 뭐 말씀 운동이 무슨 노가다입니까? 무슨 예? 크잖아요. 3D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 운동하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말씀 운동 그럼 막 부담이 와. 왜 그러죠? 사단의 전략.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가 기쁘고 막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막 말씀도 기뻐야죠.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렇습니까? 광명한 천사.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들을 자꾸 넘어뜨리냐? 염려하는 자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악한 영 자꾸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0장에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미혹 자꾸 미혹시키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 그래서 자꾸 이 마귀는 끝까지 이 악습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네. 막 끝까지 알코올로 끝까지 도박으로 자꾸 이제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맨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다 뼈를 묻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도 하고 하나님께 저기 뭐야 얻어맞기도 하고 그죠? 또 다시 회개했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40년을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2세대들 렘넌트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봤죠? 아, 저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처럼 저렇게 불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은 하나님께 저기 얻어맞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믿음 갖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영적 싸움과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이제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자를 일으키실 거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마귀가 이제 사람 정신병 이제 정신을 돌게 만들면서 이제 막 신기 또 막 꿈을 꾸면서 또 뭘 맞추게 하고 이렇게 이런 뭐 예지몽이라고 하죠. 이런 게 다 신기거든요. 빨리 그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 복음 전하고 답을 줘야 됩니다.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군대 귀신 그래서 실제로 이 군대 귀신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마귀들이 괴계를 씁니다. 그리고 자꾸 타락시킵니다.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우파 좌파 이런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파냐 좌파냐 그렇죠? 그러면 우파는 좌파가 믿고 좌파는 우파가 믿고 그거는 절대 복음 아닙니다. 이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파 됩시다. 우리는 좌파 우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파라니까요. 그게 다 사단에 속이는 겁니다. 그게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이 엉뚱한 데 이렇게 휩쓸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 마귀가 자꾸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네. 화
화전, 화전을 쓰고 불화살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믿고 안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댁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씻고 내가 그 외출복 입고 예배 드리셔야 된다니까요. 외출복 입고 양말 다 신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뭡니까? 그냥 저 잠옷 바람에 파자마 바람에 그냥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예배를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하다가 그냥 잠이 싹 와버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잠자는 순간 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는 사실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러한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단의 실체 알아야 돼. 사단의 실체. 그래서 이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줘야 돼요? 바로 영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사역자 주장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런 거 요즘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계속 내가 그려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접시켜줘야 돼요. 제가 전에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그분이 계란집 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계란집을 하는데 계란 도매상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게 가면은 계란이 그냥 팍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계란판들이. 근데 제가 그 집을 이제 불러가지고 갔더니 이 계란들이 다 깨져가지고 계란이 그 계란 바다가 됐어요. 국물이 다 흘러가지고 가게 전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닥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남자 그 사장님이 성도님이 그때는 성도가 아니었죠.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이제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을 시키는데 이 영접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돼. 그러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안 되냐고. 이제 귀신 시달리니 귀신이 딱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가 그분 집에 계속 다락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면서 막 이제 귀신 시달리니까 가면 어떨 때는 막 눈알이 뒤집혀요. 그럼 막 흰자만 보이고 막 이래. 그럼 막 집은 막 엉망이고 막. 집은 막 그냥 저 뭐 돼지우리 뭐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뭐 냄새 나지 뭐 그냥 막 음식 찌꺼기들 막 쓰레기 막 다 널브러져 있지. 거기 가서 제가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하겠어요. 5분 말씀 듣더라도 저는 가는 거예요. 네.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제가 어떨 때는 헛걸음을 하더라도 가면 잠자고 있으면 헛걸음 하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이니까. 내가 안 가면 저 영혼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냐. 누가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며 저 사람 누가 치유해주겠냐. 그럼 사명감으로 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귀신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인데도 복음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기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전사님 같이 가자에 가재요. 막 술 채가 준데 같이 가재. 어디를 가냐? 동네 같이 술 마시는 술 친구들 모여 있는데 그 술 주정뱅이들 모여 있는 데를 저를 데려가더라고. 여기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찌 됐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문도 적어주고요. 올해의 원단 말씀이 영적 의사 아닙니까? 치유 서밋.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날마다 읽으세요, 성도님.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들, 치유 기도 딱 해가지고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읽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이거 읽으면 이게 막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까먹으니까 문제지. 읽으면 막 역사에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아무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그분이 천국 가셔가지고 그 전까진 갔습니다. 까지. 그러면 그분 혼자 귀신 시달리다가 천국 가고 끝난 것이냐? 그 가족들, 그 아내, 그 딸, 이제 그 식구들이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말씀 운동 다락방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다락방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네. 저는 정말 가슴이 타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현장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사단이 실패시켰냐? 첫 번째로 이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강교하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 가까이 있는 요걸 이제 노렸죠. 그러면서 이 뱀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갔냐면 하와에게. 아담보다 하와가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약한 것을 알고 하와를 파고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 여자 말에 다 넘어가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이 마귀가 여자, 연약한 여자, 또 이제 남자를 끌수 있는 여자 하와를 먼저 탁 건드려가지고 뭘 심냐 딱 불평하게 만. 그래서 야 너가 하나님 될수 있어? 네가 무슨 뭐 하나님 뭐 속된 말로 꼬봉이냐? 너가 하나님 될수 있다고 자꾸 불평을 심는 거예요 이게. 야다여 저기 실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그것만 안 먹어도 저기 먹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자꾸 불평을 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감사할 때이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남편 주신 것도 감사. 이런 이상한 아내 주신 것도 감사.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랬대잖아요. 링컨의 아내가 굉장히 악처였나 봐요.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 감사했대요. 늘 자기가 깨어서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딱 타협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야, 여기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선악과도 먹어도 돼.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 있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게 이제 살살 타협도 하는 거예요. 타협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저 지역의 집사님이 불신 남편, 불신 시어머니 예배 못 가게 하니까 남편이 식칼 들고 죽일려면 죽여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난 예배는 가야 되겠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내 죽일려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나는 예배는 가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가 그냥 딱 꺾여버리더라는 거죠. 네, 절대 영적인 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다 타협. 양보.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싹 하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거 있죠.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딱 대적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 이 마귀의 말, 세상 말, 여론, 사람 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무리 확신 있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강단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교회 방향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나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 중심이 사단입니다. 뭐 이렇게 막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 사단이라니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을 심어줘요. 교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교만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뭘로 유혹하냐면은 탐심. 탐심을 싹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어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탐심. 여러분 절대 탐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죠? 저기 말 아담에게도 주었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 아담도 먹었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이거 죄 가운데 빠진 것인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해산의 고통, 땀 흘려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이런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소속이 돼버렸어요. 저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서 야 내가 마귀 자녀였단 말인가?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근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서 바로 사단의 실체,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몰라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나 그냥 죽고 싶다. 아, 내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구나.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지금 우리 경기 3대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이런 분 있습니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막 되는 게 없냐?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멀어져 있고 말씀이 멀어져 있고 기도가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임에도 속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물론 지옥은 안 가지만 영적 상태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이 근본 문제에 지금 속에 있지 않은가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가장 창세기 3장에 예언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한 딱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 여자의 후손 딱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권세 깨뜨리고 이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영접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네에서 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회사 직장 가서 뭐 하실 겁니까? 네. 뭐 취미 활동 같이 무슨 동아리 활동할 겁니까? 서클 활동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족에게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회사 직장 동료들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다른 말은 다 안 하는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안 해주고 있다.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약에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해줬지? 여러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시켜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는 이 영접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또 사업과 여러분의 공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뭐.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 영접만 시키면 됐지, 교회만 데려오면 됐지, 왜 자꾸 다락방을 하라고 하나요? 왜 자꾸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나요? 첫 번째, 말씀 운동을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 운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비유를 풀어주시고 말씀 운동하셨다니까요. 바울이 또 말씀 운동했다니까. 바울 이 말씀 운동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지역, 어떤 지역을 복음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가서 복음화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뭐 한 명 영접시켜갖고 교회 데려옵니까? 거기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펴야죠. 시스템을 만들고,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피는 게 예수님의 방법, 바울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말씀 운동을 펴는 거는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내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정말 이리떼들이 들끓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해야 되죠?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다락방입니다.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제가 말해볼까요?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 회사에서 믿는 티도 잘 못 내죠. 왜? 살아남기 바빠. 먹고 살기 바빠. 경쟁하기 바빠요. 거기 그 흑암 세상, 그 흑암 현장에서 나 자신이 먼저 영적 힘을 얻어라. 네. 내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그 치열한 직장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내 자신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뭘 한 명 데려오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왜 해야 되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송장이죠, 송장.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회사, 여러분 지역, 가족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제는 소속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하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에게 가가지고 교회 나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자?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집과 사업장, 회사,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가지고 말을 해줘라.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가서 답을 주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답을 하루 이틀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열어놓고 계속 해라. 네. 언제든지 들으러 올 수 있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영적 등대잖아요. 영적 등대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가서 다락방하고 한 사람 데리고 해도 됩니다. 많이 뭘 끌어모을 필요 없다니까. 왜 끌어모읍니까? 한 사람 붙잡고라도 그 갈급한 영혼, 시달리는 영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 답주고 다락방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경제를 축복하시고 막 승진하게 하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 다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다 주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집과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이 흑암 문화입니까? 직장이 흑암 문화입니까? 말씀 운동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복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 가족들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불신 가족들 대화도 안 되지 하나도 안 되지. 그렇지만 성도들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빈부 귀천 뭐 학력 뭐 배경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자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한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 펼칠 때 이제 온 집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복을 받고 온 회사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처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결론. 제가 우리 사역자 조장 훈련은 그래도 사역자 조장 훈련이니까 약간 도전과 그리고 정말 미리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좀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 결론으로 이런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볼 때 인생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이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내 빚은 갚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많은 빚이 있고 이자가 나가는 것은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mover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1인 1구자 이상 내가 작정한 것을 이제 미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정을 안 했으면 새롭게 작정하시고요. 그래서 학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회복하고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을 다 회복하는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구역 지교에 잘 섬기라고 내 구역 안에 성도들 잘 보살피라고
이 사역자 조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구역 지교회를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두 명만 모여도 됩니다. 사역자 조장 두 분만 시작하셔도 돼요. 그 정말 작은 복음의 씨앗이 큰 누룩이 된다. 누룩처럼 번진다니까요. 예, 겨자씨처럼 커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구역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다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전화도 해 보시고 문자도 하시고 한번 구역 성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한번 다 연락해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 회복하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지금 현실을 모르고 너무 시대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소리만 지르시는 것 같다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열두 정탐꾼이 그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두 명이 믿음의 보고를 하니까 뭐예요? 들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막 거인들이 있는데 막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 황당하죠. 원래 언약을 100% 믿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사람 말은 들으면 약간 허황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초대교회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대로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올해 다락방을 말씀 운동을 내가 직접 하든지 내가 직접 인도를 하시든지 어디서든지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내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든지 받든지 돕든지 셋 중에 하나는 올해 꼭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예배 그리고 훈련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핵심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 살릴 제자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그리고 이 산업 현장 살리는 놀라운 그 성장과 변화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참 만족 행복 누리고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이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영적 파수꾼 또 의사의 응답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이제 증인의 삶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죄와 사단과 흑암의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내가 어떤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답을 모르니 해답도 모르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쫓아서 달려가면서 마귀 종로로 타면서 영원히 멸망해 가고 있는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우리 학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양안산 수원 화성유인 안중성탄 모든 현장에 이제는 다락방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운동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이 근본 문제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불신자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정말 참된 전도운동, 참된 영적 파수꾼, 이제는 의사, 이제 영적 서밋 대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1인 1구자 아버지 성전 건축 아버지 주역되게 해주시고, 구역지기가 회복되며 온전한 예배 훈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금, 또 훈련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주는 영접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나 자신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으며 산업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숨은 문제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